네, 송하연 배우님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자리해 주세요. 송하연님은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 색영령을 맡아 유머와 진중함을 넘나들며 공감이 가는 연기로 배역을 잘 소화했다는 평입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타인으로 상을 받고 계시고요. 또 촬영 감독님께서 주시는 상이라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아주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또 아름다운 외모 뽐내주시고요. 네, 오늘의 상을 받으신 소감 한 말씀 앞에 나오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하윤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완벽한 타인에서 잘 이끌어 주셨던 이재규 감독님 그리고 김성환 촬영 감독님께 제일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늘 잘 챙겨주셨던 선배님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타인에서 부족한 제가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앞으로 더 많이 반성하고 깨달으면서 더 겸손하게 많은 관객분들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시 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완벽한 타인을 영화관에서 봤는데 네.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송하연 배우님께서는 그 화를 어떻게 푸셨는지, 촬영이 끝나고 나서 화가 계속 나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그 욕하면서 푸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네. 웃었어요. 서준 오빠가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막상 촬영할 때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해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빠져서 네. 거의 영화에 빠져가지고 제가 정말 궁금했던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네, 수빈 씨의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대본에도 없는 네, 질문이어서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조심히 내려가 주시고요. 오늘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너무 많으시죠. 예, 오늘 네, 너무나 많은 카메라가 있어서 또 배우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 화이팅 한번 가도 되나요? 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 번만 가도 될까요? 네. 화이팅하고 손 들어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한 컷만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39회 황금 촬영상 영화제 화이팅! 네, 정말 감사합니다.